서울시 양천구 목동이거든요. 깨비시장 안에 있습니다. 간판 이름이 할범 탕수육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탕수육이 2,000원이고요 잔치국수가 1,000원이래요 와, 자, 여기거든요. 탕수육 떡볶이 튀김 국수 해서 세트인데 이거 5,000원이래요 와. 탕수육 불고기밥 반찬국수 해갖고 이것도 5,000원이래요 와, 돈가스 세트도 있고요 불고기 비빔밥 세트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잔치국수 1,000원 탕수육 2,000원 와. 9시에 문 열고 9시 반에 문 닫습니다. 둘째 넷째 화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1996년도 20년 넘었어요. 와. 자, 실내는 대략 이렇습니다. 1인석 위주로 이렇게 테이블이 딱 되어 있어요. 와우. 자, 이렇게 하면은 5,000원 탕수육 세트. 할범 세트 하면은 이거 탕수육 그리고 튀김까지 해서 5,000원이요 와, 싸다. 탕수육만 하면 2,000원이고요 잔치국수는 1,000원이고요 와. 야, 이거 1,000원짜리 잔치국수래요. 와. 맛있다. 와. 멸치육수 느낌이 나가지고, 아, 굉장히 맛있네. 야, 이거 1,000원이에요. 김치도 들어있고요. 김도 들어있고요. 파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거 찍어도 돼요. 아, 이거 강된장하고 밥이요? 아, 알겠습니다. 자, 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와. 와, 탕수육도 맛있네. 탕수육이, 아, 바삭바삭하고. 화학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있대요. 어, 멸치육수. 확실히 조미료 느낌은 안 나네. 아, 맛있다. 떡볶이를 여기다 말게요. 튀김도 여기다 말고 튀김을 한번 뒤집어. 자, 튀김을 밑으로 깔아버렸어요, 제가.
와, 떡볶이 엄청 쫄깃쫄깃하다. 맛있다. 사촌이 20년 된 내공이 있어요. 아. 자, 이번엔 튀김 먹어볼게요. 야채 튀김. 김말이. 어서. 맛있다. 강된장이 담겨있대요. 그 여기 밥에다 비벼 먹으면 맛있대요. 떡볶이 소스를 빼고, 시작하면 여기 있는 밥을 자 이렇게 넣고, 강된장이거든요? 강된장을 여기 넣고, 여기 엄청 맛있대요. 고기도 들어있고요, 호박도 들어있고요, 강된장도 들어있고, 버섯도 들어있고, 뭐, 감자도 들어있는 것 같고, 양파도 있는 것 같고, 아, 맛있네. 어?
매신 것 같으면 김치를 좀 더 넣어도 돼요. 오늘 제가 많이 못 먹어요. 초밥을 좀 80개 먹고 와가지고. 네? 아. 진짜 아, 다 먹었다. 잘 먹었다. 8번 평수육에서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